내가 폐활량 약한 건지 얘가 센 건지 왜안 꺼지니? 오케이. 방향이 안 좋았었구만.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가득 뭐 해야 된다고. 여기 그, 이 시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종원 아저씨랑 한술 만드는 그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야, 멈췄나? 야, 이씨! 자, Sup guys, this is RM of BTS, and my first new solo album, Indigo, is out now. Indigo is about the stories and experiences over the past 4 years of mine. And it's about my from 26 to 29. And it is a record of my 20s and a candid introduction of who I truly am. So hope you guys could enjoy. 아우. 정말 소름 돋는 거 뭔지 알아? 정말 몇 아미 분들만 있고 그 뒤에 아무도 없어. 몰랐다. 뭐, 지금 이 순간 관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내 거를 해야겠다 지금. Tomorrow at 8 p.m. for my album, first album, Indigo, release party with the legend Zach Sang live on M. I'm blushing. I can't wait to hang out with you. Shy Zach. Guys, this is RM of BTS. My first solo album, Indigo, has been now released. Indigo is just a record of my honest thoughts and my feelings on my 20s. So hope you guys could enjoy it.
안녕하세요. BTS의 RM입니다. 오늘은 아미노皆さんに お伝えしたい 嬉しい ニュースがあり こうして メッセージを送ります. 本日 僕の ソロ アルバム INDIGO가 発売されました. INDIGO は 2018年に リリースした ミックステープ MONO から 約 4年ぶりに リリースする ソロ 作品で この 4年間の 僕の 思いが 全て詰まった まさに日記のようなアルバムです。そして僕のありのままの姿が表現された青春の記録でもあります。このアルバムを通して、アミの皆さんに改めて僕の正直な気持ちを感じてもらえると嬉しいです。ぜひたくさん聴いてくださいね。以上、アレンでした。 중인데 한마디만 해주세요 형님. 또 형을 보고 싶어하시는 정말 많은 아미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형. 형 소감 중에 나한테 전화를 하면 어떡하지? 그냥 무대 보러 걸어봤어요 형. 형밖에 없잖아. 나밖에 없지. 잠깐 기다려봐. 자 프로 마인드로 해볼게.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우 조용히 해 좀. 아이 친구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탄진입니다. 정말 이렇게 또 상을, 정말 영광스러운 상을 또 주셔가지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아미 여러분들, 제가 오사카에서 했던 마마 시상식을 잘 끝내고 까지 와서 이렇게 전시를 보고 뭔가 간만에 와가지고 이렇게 좀 좋은 영감과 교훈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되게 설레던 그런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도 설레고요. 여튼 오랜만에 팬 여러분들을 보고 뭔가 저의 무대도 그렇고 그러면서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항상 사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그 이곳을 통해서 적어주시는 그런 글들을 지켜보고 보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아주 잘 제가 훔쳐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여러분. It's gonna get you killed, but pride's gonna be the day. 매력으로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적과 해군 컨셉을 둔 거고 멋진 거, 꽃으로 둘러싸인 거 뭐 이런 컨셉들은 많이 했는데 분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는 안 해봤으니까 이런 컨셉을 한번 내가 입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더 디벨롭 시켰습니다. 해적 컨셉 같은 경우는 서구적인 의상 스타일에 전형적인 한국 바다 배경을 조합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좀 이질적인 것을 표현하고자 구상을 해봤어요.
J.O.P인데 춤춰야 되는데 이제 본격적인데 클래식은 다시 또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에바스 엉 뭐였지? 엉키르 엉 엉키르 엉 네네 맞습니다. 아 너 카메라 좀 도코페디아 베바스 엉키르 엉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도코페디아 베바스 엉키르 엉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너무 많이 부드러웠네. 얼굴 터질 것 같아. 나 봤어. 어기를 떠. 클래식은 다시 또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이바이. I'm proud of you guys too. Gotta know.